자, 시작하자고요. 자, 오늘 진도를 요약집 진도를 마무리 짓는 거룩한 날이네요. 자, 일단은 719쪽, 719쪽. 일반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시골에 귀농을 했어요. 귀농 주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반주택을 몇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5년 이내에. 하나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죠. 그러나 이 귀농주택에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있다고요. 요건이 있다.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 밑에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귀농한 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 어업이죠.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너무 크면 안 돼요. 취득 당시 넘어갑니다. 페이지 고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9억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너무 크면 안 되죠. 대지 면적은 660 이내이고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사 지어야죠. 농사. 그러면은 몇 제곱미터 농지 소유자를 해야 된다?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배우자가 농지 소재지는 주택을 취득해도 돼요. 또는 어업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고요. 고가주택이 아닐 것. 두 번째는 660 이내 엔드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돼요. 그리고 농사 지어야 된다.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되고 그 배우자도 취득해도 된다는 뜻이네요. 이 요건이 충족되면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면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주정한다. 자, 8번으로 들어가네요. 집이 두채 있어. 하나는 거주합니다. 하나는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네요.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임대해. 그럼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거주주택. 언제든지 거주주택을 팔 때는 똑같은 게 뭐다?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준용한다. 단, 요건이 충족돼야죠. 이거는 거주하는 거니까 2년 이상 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다? 집이 두 채야. 그럼 하나는 임대하고 하나는 거주해. 그럼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등록을 하고 등록일로부터 뭐다? 2년 거주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9억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또 하나 사가지고 타업자 등록증을 내고 거주하면 계속 비과세를 하더라 이거지. 그 이해는 반드시 뭐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돼요. 그럼 주택수로 안 본다. 그리고 이거는 언제든지 비과세다. 근데 뭐다? 처음 한 번만, 최초. 계속 사고 팔고 있잖아요. 계속 사고 팔고 하더라 이거지. 그래도 하나 팔고 비과세 받고 또 하나 사고 팔고 2년 거주하다 팔면은 비과세. 그래서 생애 최초 한 번만 합니다. 자, 그다음 집이 두 채인데 하나는 임대해. 하나는 아파트에서 뭐를 합니까? 어린이집을 한다. 이것도 교육 목적이에요. 어린이집은 똑같아요. 몇년 거주하다 팔아야 된다. 2년 이상 거주. 언제든지 팔면 비과세다.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8번은. 그래서 두 번째 줄. 1세대가 양도하는 2년 이상 거주. 포인트가 2년 이상 거주. 거주주택을 팔아야 된다. 다만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생애 한 차례만, 최초 한 번만,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아 한정한다.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은 계속 사고 팔고 해야 돼요. 가정 어린이집. 하나는 이건 임대가 아니라 뭐다? 가정 어린이집으로 하고, 가정 어린이집. 이거는 뭐다? 하나는 거주하는 거예요. 이 주택을 언제든지 팔 때는 횟수에 관계없이 9억까지는 비과세합니다. 자, 그래도 니은은 보유기간 중 밑줄 그은 거 2년 이상 거주할 것.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은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민간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그리고 연간 보증금은 몇 프로를 초과하지 않을 것?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은 반드시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 돼요. 3년 만에 때려친다. 추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8번은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9번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특례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이거는 원조합원이 비과세를 해줍니다. 자, 집을 취득합니다. 하나, 주택을 취득해요. 이 주택이 재개발이 들어갑니다. 또는 재건축이 들어가요. 재건축이 들어가면 관리처분 인가가 나죠.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 순간 이 집은 뭘로 변한다?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그래도 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요건이 충족되면 9억까지는 비과세겠다는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 그럼 요건은 뭐다?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돼요. 2년을 보유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양도일 현재 무슨 주택이 없어야 돼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2년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권리죠? 취득권리지만 9억까지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 뜻이라고요. 쭉 나와 있잖아요. 어치고 저치고. 기역 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조합원 입주권가액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까지만 비과세합니다. 항상 고가주택처럼 9억 초과는 과세한다. 기역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돼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그리고 10번에 세 번째 줄 괄호 나왔잖아요. 인가일 전에 또는 기존 주택이 철거할 때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2년 보유하라.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철거가 먼저 되면 철거일까지 그리고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하면 안 돼요. 없는 경우. 근데 다른 주택이 있을 수도 있잖아. 조합원 입주권이야. 그냥 집을 하나 샀어. 이게 대체 주택이야. 집을 하나 샀다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주택수는 몇 개야? 두 개야. 그럼 두 개일 때는 이 조합원 입주권을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항상 기본이 3년 이내. 집이 있는 경우는 니은이 그 얘기예요.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그럼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것. 과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이거는 필요 없고요. 자,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끝났네요. 자, 오른쪽 박스. 지금까지 강의한 게 이제 압축된 거죠?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됐다. 1, 2, 3 법칙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1년이 지나서 경과해서 그리고 몇 년 이내 팔아라. 3년 이내 뭐를 팔아라. 비과세 대상 주택은 종전주택이에요. 그리고 팔아먹는 주택은 까만 거 2년 보유하고 2년 보유해야 돼요. 팔아먹는 주택만 단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 거주를 해야 된다고요. 둘 다 2년 보유, 2년 거주가 아니죠. 양도하는 주택만. 자, 그 다음 동거복량은 10년. 순서 안 따진다고 그랬어요. 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다. 항상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어떻게? 2년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 거주가 따라 다니죠. 양도하는 주택만. 혼인은 몇 년 이내? 5년 이내.
그리고 수도권 밖에 가서 하나 샀죠. 취약 근무상 때문에 그냥 3년이 아니라 이거는 뭐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 일반 주택. 그 오른쪽은 똑같고. 그리고 상속받아서 두 개의 문화재, 두 개의 농어촌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 처분 기한 제한이 없다.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팔면 된다. 단, 과로 나왔죠? 귀농은 투기할 수 있어. 몇 년 이내에 팔아라? 5년 이내. 자, 그 다음 장기 임대주택이나 장기 가정 어린이집은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거주주택. 그럼 거주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반드시 뭐다? 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몇 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2년 이상 거주다. 그 다음 밑에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했다. 이거는 둘 다 조정대상일 때는 규제대책 발표에 따라 2년 이내에 파는 것도 있고 1년 이내에 파는 것도 있죠. 그냥 참고상으로 알아두시고. 그러나 두 번째, 조정대상 지역 공고가 옛날 이전에, 공고일 이전에 모르고 샀잖아. 그래도 공고일 이전에 뭐를 했다면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는 뭐다? 2년 안 따진다. 3년 이내에 팔면 돼요. 1년짜리는 2년 이내에 팔면 되고 불이익을 안 주겠다 이거죠. 항상 공고일 전에 샀을 때는 뭐다? 18년 9.13 대책은 3년 이내에 팔면 되고 19년 12.16 대책은 2년 이내에 팔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참고라고요. 자, 기본 통칙.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됐다. 집이 두 채네요. 자, 한 채를 양도합니다. 잔금이 끝났어요. 근데 매수자가 뭐를 안 해가? 매수자가 뭐를 안 해가나요? 등기를 안 해가. 그럼 공부상은 몇 개야? 공부상은 두 개. 그러나 사실상은 하나죠? 그래도 이거 팔 때 뭐 하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하나로 봐서. 그럼 이 팔았다는 사실을, 잔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는 실질은 하나잖아요. 그죠? 그 얘기네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 등에 의해서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됐다, 입증하란 뜻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로 봐서 비과세로 한다라는 뜻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끝. 자, 지금부터는 하나 갖고 설명합니다. 꼭대기. 자, 꼭대기예요. 자, 2년 이상 보유해줘. 원칙은 2년 이상 보유하라. 항상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고 그랬어요?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단, 다음의 경우에는 보유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는 뜻이에요. 1번, 멸실됐다. 재건축에 들어갔다고요. 이거는 개인이 재건축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헐리기 전 1년 보유, 완공된 후 1년 보유하면 2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비거주자가, 이거는 2년 이상 보유가 아니에요. 3년 이상.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 통산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몇 년 이상 보유했다면 3년 이상 보유. 그리고 3번은 상속개시 포인트가 뭐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동일 세대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는 보유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한다. 부모님이 1년 보유, 자녀가 1년 보유, 그러면 2년으로 봐주겠다는 거죠? 상속주택. 중요한 거는 다른 세대다, 동일 세대다? 동일 세대일 때. 자, 그 다음 밑에. 밑에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안 따지겠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집이 하나예요, 지금부터는. 자, 1주택인데 집이 하나. 1주택인데 임대아파트에 입주합니다. 그럼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 뭐만 따지겠다?
거주 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 실거주. 그럴 때는 팔아먹을 때는 2년 보유 안 따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년 거주도 안 따지겠다. 포인트는 5년이에요, 5년. 왜 5년이에요? 우리가 민간임대 등은 5년 살다 보면 건설회사와 협의해서 분양전환 되죠? 그래도 5년 만에 분양받았어. 그럼 등기치고 내일 팔아도 비과세다.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년 거주 안 따진다. 조정대상 지역이더라도. 중요한 거는 또 하나 뭐가 있다. 5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임차일부터. 월세 내는 거니까. 양도일까지. 절대로 취득이라면 안 돼요. 임차일부터. 자, 그 다음 2번은 1주택이 수용당했다고요. 그럼 보유기간, 거주기간 안 따진다. 단, 수용된 집은 언제까지 취득해야 된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후에 취득하면 2년 보유 따져요. 전에. 그러면은 2년 보유 안 따지고 비과세다. 단, 일부가 수용되면 뭐가 남아있나요?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이 남아있죠? 그다 잔존주택은 팔기가 어려우니까 몇 년 이내 팔면 비과세야 한다? 5년 이내. 그래서 1번, 2번은 숫자가 5년, 5년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4번은 같이 가죠. 1주택자가 어디 가는 거야? 이민 가는 거지. 이민 가면 거주자가 비거주자. 이럴 때는 비거주자도 해준다고요. 해외 이주. 또는 국외 거주 1년 이상. 이럴 때는 요건이 뭐다? 혼자 가면 안 돼요.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돼. 그럼 팔아먹는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팔아라? 3년을 안 주고 2년을 주는 거예요. 출국일로부터 빨리 팔아라. 2년 이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됐죠? 원래 비거주자는 안 해줘. 근데 거주자였기 때문에 해주는 거야. 파는 조건으로 2년 이내. 그 다음 국외 거주 1년 이상 가야 돼요. 1년 이상 필요로. 배우자가 미국으로 발령을 받아 1년 이상. 혼자 가면 안 돼도 세대 전환.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라? 출국일로부터 2년. 3년 하면 안 돼요. 기억이 안 날 때는 2년아 출국 그만해라. 2년아 출국이에요. 그래서 1번, 2번은 5년, 5년. 3번, 4번은 2년, 2년 출국. 그 다음 5번은 포인트가 뭐다? 제일 마지막 줄.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야. 이전. 왜 이사 가요? 근무상 또는 질병치료 또는 학교평력. 중요한 거는 사업상은 안 돼요. 근무상. 2년 보유 안 따진다. 1년 이상 거주. 그 다음 1번부터 5번까지는 보유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 있더라도 2년 거주 안 따진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집 하나일 때. 그래서 가장 많이 비과세 파트에서 출제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1번에서 5번까지 필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거 끝. 이제 국내 거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코스가 뭐다? 이제 국외. 좌우간 양도세 문제 풀 때 국외가 나오면 진짜로 조심해야 됩니다. 국외. 자, 일단은 거주자. 거주자가 어떤 자예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 그래요. 그럼 거주자는 국내 거를 팔아도 납세의무자가 되고 국외 거 나왔죠?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반드시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이상.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까지는 과세를 안 한다고요.
그다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반드시 5년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3년 이상 하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국내 거와 국외 거를 반드시 비교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과세 대상 차이, 국내 거와 국외 거는 이름이 동일해. 그러나 국내 거는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등기돼야 돼요. 그러나 국외 거는 실질로 따진다. 등기불문. 부동산 임차권이면 대상으로 바뀐다고요. 그리고 주식은 알 필요 없고요. 부동산 임차권, 국내 거는 등기돼야 돼요. 국외 거는 등기불문. 국외 거는 실질로 따진다. 그래서 국외가 나오면 조심하자. 미등기는 국내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양도차익, 원칙을 뭘로 구한다?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그런데 확인이 안 되면 국내 것은 추계 결정하죠? 매각 만기. 그러나 국외는 추계 결정 안 해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른 시가로 구한다. 추계 결정은 매각 만기, 국내 지문이에요. 국외 거는 시가로 구한다. 그래서 실거래가액이 있다면 둘 다 실거래가액이야. 그래야 세금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 과세표준의 산출. 자, 국내 것은 3년 보유하면 장특공제 해주죠. 기본공제도 해줘. 그러나 국외 거는 뭐를 안 해준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줘. 왜 안 해줘? 장특공제는 물가상승분을 공제하는 거죠. 물가상승분은 국외 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우리나라 것만 해준다고요. 배제.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줘요. 기초공제는 다 해줘. 자, 그래서 장특공제는 국내 것만 해주고 국외 거는 안 해준다. 배제. 그리고 미등기로 팔았을 때는 국내 거는 70%죠. 그러나 국외 거는 실질로 미등기 안 따져. 기본세율로 간다. 6에서 45. 70%는 국내 지문이에요. 그래서 국외 거는 장특공제 안 해주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세율에서는 주식 빼고는 무조건 뭘로 간다? 6에서 45%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 70% 적용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납은 가능하나 물납은 불가능. 똑같다고요. 그래도 국외 거는 필수가 3개예요. 임차권, 등기불문. 그 다음 두 번째는 장특공제 안 해준다. 세 번째는 미등기로 팔더라도 70%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본세율 6에서 45만 적용한다. 그래서 비교를 딱 해야 되고 나머지 밑에 자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 자 양도세를 미국에서 납부했어. 달러로. 국외 거니까 달러로 납부했다고요.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원화로 신고해야죠. 그럼 국외 것도 납부하고 또 납부하면 이중과세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신고할 때는 뭐다? 외국에서 납부한 양도세를 공제할 수 있다. 이중과세니까. 그럼 공제하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로. 어떻게? 나왔잖아. 세액 공제 방법과 납부한 만큼 공제받는 거야. 그리고 증빙 서류가 많았을 때는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갑이 이게 국외입니다. 국외.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해서 땅을 사고 팔았어. 그럼 환율 변동이 생기죠. 이런 환율 외화 차입금으로 인해서 환율 변동이 생기면 이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 환율 변동은. 자, 그 다음 마지막 국외자산 양도지 중요한 거네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70%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 겁니다. 국내 거는 적용하고 하나 더 만들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다? 원화로 신고해야죠? 그럼 원화로 신고하면 달러를 원화로 환산해야죠? 그럼 환산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원화로 환산합니다. 첫 번째는 양도가액. 두 번째는 필요경비.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환율을 어느 시점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원화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양도가액은 받는 거니까 받는 거 수령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수령일 현재. 그리고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 지출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따로따로 뭉뚱그려서 양도일 현재 환율 적용하면 안 돼요. 양도가액은 수령일 현재 받는 거니까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 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계산합니다.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뭉뚱그려서 양도일 현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외권은 필수가 다섯 가지예요. 첫 번째, 5년이 붙어라. 두 번째, 임차권은 등기불문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특공제 안 해준다. 네 번째는 뭐다? 세율은 70%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다? 외국에서 납부한 양도세는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하되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필요경비와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뭐다? 요약집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네요. 자, 요약집이 끝나서 그 다음은 이제 뭘로 들어가나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요약집. 그래서 세법은 기본서 이제는 볼 필요가 없다. 너무 두껍잖아요. 그래서 세법은 이 요약집만 잘 보더라도 충분히 이론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이 요약집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풀이가 이어지네요.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좌우간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포기만 안 하면 된다. 끝까지 열심히 열공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길 바라면서 문제풀이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